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남문부터 남한산성에 위치한 사찰 중 가장 먼저 지어진 망월사 이외에도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유산들이 가득한 여기는 지금 완연한 가을이 내려앉아 더욱 멋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 나들이 장소를 못 정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곳 오랜 역사만큼이나 CF 짙은 같아요? 자연이 손짓하는 광주는 어떨까요? 아, 아주 좋아라. 단풍 찜질. 언제까지 이렇게 난 일어나 이제? 아니. 저희 전 진짜 낙엽 놀이하러 왔어요. 이제 일어날까? 아니. 괴물로 변할지도 몰라. 와 이렇게나 많았어? 맨날 그 영상 같은 것만 보다가 직접 이거는 몸소 체험하는 거니까 안 끝났네요. 바로 가요. 진짜 엄청 재밌어요. 네, 아 이거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런 거 같아요. 할머니가 더 재밌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재밌다. 와 좋다. 동심에 젖어 이 계절을 즐겨봤다면 한적한 숲길 따라 유유자적 거닐어볼 수도 있는데요.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에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들리시나요? 낙엽 밟는 소리, 대곡 소리, 그리고 새소리 이 삼각자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이 산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 따라 낭만도 더욱 짙어져갑니다. 귀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함도 있다고 하는데요. 허? 아니 저기 웬 심상치 않은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네? 심상치 않은 복장이라고요? 어? 아니 정말 수상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혼자서?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저는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그럼 평소에 문화해설을 하실 때 이런 복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의상도 같이 곁들여서 한답니다. 아, 관료 복장. 저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기도를 바치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인데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는 다섯 그루의 소원나무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제로 오가던 과거 시험 길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5년의 시간 동안 합격에 대한 염원을 담아 나무를 심었다는 한 선비의 이야기가 담긴 소원나무부터 아들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어 영험한 기운을 지니게 됐다는 합격 바위까지 만나볼 수 있답니다.